오늘 추천드릴 이 코인 무려 4000%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인기가 있는 시바이누를 넘을 이 코인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1억 128만 원 진짜 엄청난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1억 구간을 뚫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 1억 가냐? 이게 정말 우리가 한때 가지고 있었던 밈 같은 존재였는데 아니 정말 가게 되었습니다. 1억 갔습니다, 여러분들. 자, 전고점 뚫고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고점을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어디까지 갈지 예상이 안 가시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해서 18을 이렇게 크게 보고 조정과 그리고 상승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1파의 1.6배가 이 2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800 곱하기 1.6 해가지고 그리고 3000% 이상이 상승한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4억 이상을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조정으로 봤을 때 이제 대물림을 했을 때 그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 것이고요.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뉴스를 많이 시청하시다 보니까 아니 이미 상승장 뭐 다 시작이 됐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절대 아니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 4억 이상 보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 씨도 비트코인이 4억 원대에 진입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딱 말씀드린 딱 그 4억 원대죠. 4억 원이 그냥 뇌피셜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해서 1파의 약 1.6배를 곱한 값이 이 2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이 4억 원대가 나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지금 시바이누도 너무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시바이누도 정확히 지지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큰 조정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가장 큰 조정이라면 이제 이 부분이 될 것인데 반을 조금 넘긴 상태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아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인기가 식나라고 했지만 시바이누 절대 그렇게 식지 않았습니다. 횡보 구간 계속 이어오면서요.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은 상태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휴식기, 그냥 횡보기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횡보 구간에서 가장 낮은 금액대 있잖아요. 요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 기간을 거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득을 보시는 방면으로 진입을 하셔도 좋고요. 언제까지나 추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매수 매도 진행하셔서 이 시바이누 코인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실 이런 장에서 강하거든요. 계속해서 조정 주고 상승 주고 이런 장은요 실 사람이 너무 피곤해져요. 저도 좀 웃기는 말이지만 코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코인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안정이라는 것은 시총이나 거래량으로 좀 판단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뛰어드는 이런 시바이누 코인 같은 시장에서는요 비교적 다른 코인들보다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평균이 맞춰져서 매수하려는 사람과 매도하려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횡보 구간을 가져가다가 상승이 나오는 패턴으로 안정적인 이득을 실현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로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바이누가 추가적으로 더 갈 거라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데 시바이누 민코인 열풍 가지고 가면서 솔라나 거래량, 이더리움 거래량을 추월했다고 하는데요. 자, 시바이누가 왜 지금부터가 출발이냐면요. 지금 민코인들에 대한 화제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자 시바이누 소각률 15,608% 급증, 시바이누 가격도 급등한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시바이누 자체가 소각을 진행을 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소각을 한다는 것은요 앞으로 갈수록 가치가 수직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도지코인과는 다른 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도지코인은 현재 소각을 진행을 하고 있지가 않죠. 자 그래서 도지코인 마켓캡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한대로 찍어내는 코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바이누 어떻죠? 최대 공급량 정해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지와 시바이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도지코인은 계속 가지고 있어도 이 코인의 가치가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저 수요가 늘어야지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반면에 시바이누 어떻죠? 공급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수요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양쪽으로 그냥 이거 더블 시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보지는 기계 하나 돌릴 때 시바이누는 기계 두 개 돌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시바이누 지금 코인마켓캡 순위 10위이고요. 지금 이렇게 인기가 많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대 어떻죠? 아직 1원도 미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 1원도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 시바이누의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총 공급량이 줄어들고 거기에 민코인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1원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박스권 행보 중인 이 시바이누와 더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민코인이 있는데요. 시바이누와 비슷한 계열의 민코인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시크릿 코인 바로 이 코인이고요. 무려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요. 시바이누와 같이 공급량 정해져 있는 코인이고 계속해서 같이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코인이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예견했던 2024년에 뜰 민코인 차트 중에서요. 도지코인 79만 4천 배 상승, 2021년에는 시바이누 70만 퍼센트 상승, 2022년에는 페페코인 6000% 상승, 2023년에는 벙크코인 25000% 상승, 그리고 이번 2024년에는 이 코인이 시바이누와 비슷한 상승률 약 70만 퍼센트 상승 이뤄낼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코인이 저는 오늘 가지고 온 자, 이 시크릿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잘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 언제부터 나왔냐면 올해 2월부터 나왔습니다. 아직 상승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달은 너무나도 초기 시장이에요.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차트만 보시면 벌써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시작이고요. 오른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지지라인 정확히 지켜가면서 한 번도 흐름이 파괴가 되는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지지라인 딱 정확히 지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에도 너무 좋은 코인입니다. 자, 이 코인 받고 싶으시다면 010-8676-1636 네, 이 번호로 문자 2 보내주시고요. 댓글로 문자 완료, 전화번호 뒷자리까지 작성해서 주시면 바로 이 코인 알려드릴 거니까요. 지금까지 민코인들도 유행이 있었고 시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 시바이누, 페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져 왔던 거고요. 4세대 민코인의 대표 주자는 이 코인이 될 것이고, 이 코인 여러분들께 전화번호로만 알려드리고 있는 이유가요. 불법 리딩방이나 다른 채팅방에서 저의 정보들을 뜯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따로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오픈 채팅방이나 리딩방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문자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 정보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이낸스부터 비트계까지 너무 유명한 거래소를 여러분들 찾아뵐 수가 있고요. 최대 공급량 정해져 있고요. 지금 코인마켓캡 순위 61입니다. 자, 바이낸스에 상장된 모습도 한번 보시면은요. 바이낸스 상장되자마자 계속해서 폭등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지 정확히 지켜서 지금 매수하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이네요. 네, 지금 가격대 너무 딱 좋고요. 이 코인 궁금하시면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자, 시바이누와 더불어서 같이 폭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같이 세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인이 왜 세트이냐? 시바이누, 도지 둘 다 강아지 코인이었고요. 이 코인도 역시 강아지, 민코인이 되겠고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시작이에요, 불장은.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7년 전에 비트코인 500원일 때 그때 산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과 똑같은 감정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 만원, 2만원이라도 오를지도 모르는 이 장난감 같은 화폐, 이런 비트코인에 투자하기가 쉬웠을 리가 없습니다. 500원일 때 투자를 했었다면 진작에 졸업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졸업한 사람들을 보며 지금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 코인은 구독자분들께 전달을 드리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